그래서 여론에 싸밀려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장목걸이죠. 불구속 기소했고 아직 지금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요. 사문서 위조라는 게 그래요. 그러네요. 똑같은 그죠? 사문서 위조네요. 사문서 위조인데 이거는 분명히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려 목적으로. 350억짜리 사문서를 위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것도 은행에서 도장을 찍어준 것도 아니야. 예.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갖고 먼저 오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님의 의원직 성실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허위 인턴 확인서라고 이런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 있었는데 이런 판결들을 보시면서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전용 박사님 생각하시는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받으셨는지요? 자,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얘기 좀 다시 좀 요약을 해봅시다. 번역을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했어요. 데모크라시를. 그러니까 정치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대하는 태도 전체와 관련된 문제예요. 강조했지만 예. 민주주의에 상대되는 말은 뭐다? 저기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 네. 귀족주의, 주의. 예. 견제주의가 전부 민주주의에 대립하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승만 정권 때는 민주주의가 그런 거라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민주주의의 실질을 확장한다는 얘기를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해왔는데 네.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런 점이었어요. 투표야 뭐 지금 우리나라 투표에 직선제를 하게 되면 다 1인 1표죠. 투표는 항상 1인 1표예요. 돈이 많아도 한 표, 대통령도 한 표.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 저도 한뭐 표예요. 예, 이제 그 선거권이 바뀌었, 그 연령이 바뀌었으니까 18살짜리도 한 표예요. 고등학생도 한 표라고요. 이거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애나 똑같이 한 표씩 줘요. 근데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건요. 재판을 받게 되면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기소유예 또는 이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아요. 사문서 위조,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350억짜리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그것도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했는데 처음에는 기소도 안 했어요. 근데 여론에 싸밀려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장목걸이죠. 불구속 기소했고 아직 지금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사문서 위조라는 게 그래요. 그러네요. 똑같은 그죠? 사문서 위조네요. 사문서 위조인데 이거는 분명히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려 목적으로. 350억짜리 사문서를 위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것도 은행에서 도장을 찍어준 것도 아니야. 예. 자기가 위조한 거야. 그냥 만든 거예요. 예, 만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지금 좀 불구속 기소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별처럼 별로 낙관적으로 보질 않아요. 되게 그냥 이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최강욱 씨 인턴 증명서는 최강욱 씨 로펌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문서 위조 아니에요. 그렇죠. 위조는 내가 도장 찍을 권리가 없는데 가짜 도장을 만들어서 찍었다. 예를 들어서 정경심 표창장 같은 경우에 법원이 그러네요. 가짜라고 판정을 했어요. 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맞죠. 네. 근데 적어도 이 인턴 증명서는 네. 최강욱 씨가 발급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발급을 해줬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사문서 위조는 아니죠. 그러네요. 본인이 행사할 것도 아니고요. 허위 인턴 확인서라는 걸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논리를 보면, 10개월 동안, 봉사. 총 16시간. 네네. 그럼 회당 열, 그, 주 2회씩 총 16시간이라는 이제 문구가 있는데, 그러면 한 번에 12분밖에 안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조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애초에 그 인턴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문장을 제대로 갖춰서 쓰지를 않잖아요. 매돌 며칠부터 며칠부터 며칠까지, 며칠까지 이거 다 일일이 써가지고 이렇게 내주는 인턴 증명서가 어디 예. 있어요. 그걸 이제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무려 징역 8개월이야. 그런 집행유예 2년에. 거예요. 집행유예 2년은 그냥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뿐이고 예. 징역 8개월이 맞죠. 징역 8개월. 그쵸. 이런 식의 판결을 내려본 적이 어디 있어? 이런 문서에.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발행되는 인턴 증명서, 표창장,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기념 메달, 뭐저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콩쿠르 입상 상장 이런 것들 전부
전부 그래요. 중고등학생들 저 뭐 봉사활동 치면서도 말할 것도 없이 그걸 다 시간 일일이 다 써가지고 기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쓴다 하더라도 그게 뭐 다 정확하다고 네. 정확하게 써주는 없죠. 것도 아니고 네. 그건 그런 걸 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근데도 이런 식의 중형을 사실은 그 행위에 네. 비해서는 과중한 중을 받아 똑같이 네. 이쪽은 사문서 위조인데 기소도 안 하고 이렇게 민기적거리다가 결국 불구속 기소고 이쪽은 사문서 위조도 아닌데 위조가 될 수가 없죠. 본인의 도장을 찍은 거니까 그건 위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좀 허위 기재이거나 네. 과장 기재라고 해서 이제 네. 징역 8개월을 때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불공평이 왜 일어나느냐, 불평등. 이게 그리고, 민주적인 거냐. 투표는 분명히 한 사람이 한 표씩 하는데 네. 윤석열 장모나 최강욱 의원이나 다 한 표씩밖에 없어요. 근데 막상 법정에 가면 어떤 사람은 땅 하나 훔쳐도 징역 몇 년이고 어떤 사람은 몇백억을 탈세 횡령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적이냐, 민주적인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행태냐, 사법적 행태냐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겠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법정에서도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있어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네. 민주주의의 본뜻을 이제 끌어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네.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은. 네. 늘 그랬어. 네,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법이란 원래 그런 거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문제라고 이제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제 야인이었을 때 쉽게 말하면 야인이었을 때도 우리 사회의 이제 다음 단계의 중요 과제는 이 사법제도 개혁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질을 키우는 일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저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뭐겠어요? 결국 이게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을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관행이 왜 일어나?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만들어지죠? 엘리트주 그들만의 그러니까 세상. 아주 간단해요. 이게 이제 전관 예우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졌지만 검사장이나 검찰 고위 간부나 법원에 이제 법원장, 법원 내 고위 간부까지 있다가 퇴직을 하면 로펌에서 스카웃을 해요. 엄청난 돈을 주고. 네.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이쪽에다 사건을 의뢰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변호사, 검사들 휴대전화 다 없애버리고 그랬지만 네. 이 사람들은 뭘 했겠어? 거기 뭐 만져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고 나왔겠어요? 뭘 했겠어요? 이 사람 재판 어떻게 봐줄까를 얘기를 했겠죠. 다른 거 안 해요. 그 전관 변호사들은 무슨 변론서 쓰고 법조문 뒤지고 이거 전혀 안 해요. 그냥 전화 한 통만 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왜 사건이야? 그냥 후배한테 전화 한 통 해서, 내가 이 사건 맡았는데 잘 좀 처리해줘. 또 그런 전화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언제 만나서 밥이나 한 끼 하자. 그렇죠. 같이 먹자. 그리고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냥 그 사건, 그것도 비싼 밥 먹죠. 비싼 밥 먹으면서, 그 사건 내가 맡아서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알아서 하니까 했어요? 자기도 나중에 퇴직하면. 똑같이 해야 똑같이 되니까. 네. 선배들이 이끌어줘야 되니까.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무전유죄, 유전유죄 관행이 생긴 거잖아요. 네. 이거 개혁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부당한 이제 로비를 받고, 뭐 향응이나 돈을 받고, 그래서 이제 심하게 처벌해야 될 사람들 막 봐주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법대로보다 더 심하게 하고, 이런 거를 해결하겠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한 것이 사법개혁이고 검찰개혁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검찰한테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검찰은 그래도 저희가 무슨 행정부 소속이라 그래갖고 뭐 검찰 검사도 미래의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이겠지만 예. 판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법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판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래의 밥그릇이 줄어드는 일이에요.
그럼 얼마나 괘씸하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월급쟁이로 살고 있지만 언제 상황 봐가지고 옷 벗어야 되겠다, 판사복 벗어야 되겠다 싶을 때 판사복 벗고 변호사 가서 1, 2년 사이에 수입료로만 수십억을 벌 수가 있는 게 지금의 관행인데 네. 이제까지 다 그랬잖아요. 네. 고등법원장 정도 하고 나서 변호사 개업하면 개업도 아니죠. 로펌에 그냥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면 1년에 수십억씩 버는 거예요. 번다고 부르면 안 되지. 그냥 땡기는 거라고 보는 게 맞죠. 땡기는 거예요. 그동안 밀렸던 거. 이럴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니 얼마나 밉겠어요. 그럼 사람이에요, 판사도.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지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건이라면 너무 혹독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본때 보여주기죠. 본보기죠. 사법개혁 얘기하지 마라. 내 밥거를 건드지 마라. 뭐 사람 조금 더 양심에 무감각한 사람이라면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밥벌이 건드리면 화내지. 저는 그 현상이라고 봐요. 네. 지금 상황이 어느 개혁도 개혁이 쉬운 개혁은 없어요. 개혁은 전부 이해 당사자의 이해를 재조정하는 일이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그동안 이익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익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화가 나죠. 결코 뺏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누가 유리해져요? 돈 없는 사람들이 재판받을 때 돈 없어서 억울한 일을 겪는 일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죄 안 지으면 내가 뭐 그런 일 뭐 있겠네.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아, 살 수 있죠.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도로교통법 위반. 그렇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짓는 거죠. 모르게 짓는 것들 많아요. 속도 위반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지금 최강욱 씨 같은 경우 그런 게 죄가 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거든요. 예? 본인도 생각을 안 했고 그런 거 발급해 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모든 로펌들은 다 인턴 증명서 발급해줬다고 보면 돼요. 네. 그게 정확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로펌 대표 변호사들, 거의 모든 대표 변호사들 전부 징역 8개월씩 때려야 돼요. 근데 안 그렇잖아. 조국과 관련된 사람만 저렇게 하고 있어요. 평소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들한테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운 틀 박힌 거죠. 시킨 거죠. 그리고 내가 찍으면 응?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저희도 검찰개혁을 국회의원들을 이제 겁먹으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 이번 판결은 도저히 좀... 이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이건 저 그 윤석열 장모 350억 잔고 증명서하고 비교를 했지만 네. 한번 보자고요. 국민의힘 조수진 씨는 재산 11억 누락 신고했어요. 허위 네.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허위지. 자기 신고서를 허위로 발급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허위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례공천받기 위해서. 예. 예. 재산이 많으면 또 이게 뭐 순위로 뭐 어떻게 될 수 언론인이 있으니까. 많다는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재산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네. 이제 비례대표 순위에 오른 다음에 언론에 뭐랄까요. 이제 관심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벌금 80만 원이야.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해라. 유지할 수 그냥 무죄하긴 뭐하니까. 그냥 국회의원 집이 유지해라인데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이에요. 네. 대체 뭐가 더 큰 잘못이야? 우리가 볼 때 조수진 100보를 양보해서 재판부 말대로 최강욱 의원이 뭐 오긴 왔는데 과장이다라는 게 이제 허위 사문서 허위 발급도 아니고 사문서 네. 위조도 아니니까라고 했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6시간이나 5시간밖에 안 했는데 16시간짜리 끊어졌다고 치자고요. 네네. 예를 그렇게 과장 그렇게 치자고 네. 그거 하고 재산 11억 누락 신고한 거하고 뭐가 더 큰 잘못인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선 의원직 유지고 이쪽은 의원직 상실형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그래요. 그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 교사 선생님 교사가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처럼 학생들이 교사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편파적인 일을 겪었을 때부터 시작해요. 반장은 봐주고 그래. 나는 공부 못한다고 더 혼나고 그런. 차라리 그러면 또 괜찮은데 네. 집이 부잣집 아이는 똑같은 잘못을 해도 봐주고. 아 엄마가 학교 자주 오니까. 엄마가 학교 자주 와서 이렇게 봉투 주고 이러는 집 아이들은 잘못을 해도 봐주고.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가난한 집 애들은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막 따귀 때리고. 맞습니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저희도 요즘은 그랬어요. 이제 저희도 그렇게 겪었어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애들을 못 때리지만 네. 우리 때는 그렇게 많이 맞았거든. 저도 엄청 맞았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저게 무슨 교사야. 그죠? 돈 벌레지. 진짜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이들도 그렇게 알아요. 아이들의 눈에도. 그러면 우리 대법원장님이 판사의 판결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법원의 판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법원 자체가 최근의 판례들 또는 이제 판결 성향들 한번 보자고요. 왜 조국 예컨대 비교해서 보여주면 돼. 우리 대법원장님이 그런 거 하실 수 있어. 법원 연구관 통해서. 사문서 위조죄 또는 사문서 이렇게 그 과장 발급으로 형량, 평균 형량이 얼마인데 왜 최강학원 이렇게 때렸는지 해명을 해야 돼요. 김명수 표창장 위조로 그동안 재판한 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걸로 징역 3, 4년씩, 4년씩 때릴 수 있는 죄목이라고 법원이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네.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해오던 대로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의 오해가 좀 풀리겠죠. 네. 오해가 있었다면. 네. 근데 아니란 말이야. 그냥 무턱대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존중할 수 있어요? 진화가 신인도 아니고. 그렇죠. 참. 이 편파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눈에는 보이는데 그걸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서 법원이 편파적으로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공연물이죠. 교사가 굉장히 편파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서 아이들이 선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못 가르치겠다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죠. 왜 이상하게 언론들도 이상하게 보도를 해요. 이상하게 보도한다고. 법원의 판단을 이제 그 뭐 비판하고 비난한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도를 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상하게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짚어야죠. 뻔히 이유가 보이잖아요. 조국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혹독하게 재판한다는 게 보이는데. 그게 보자면 조국과의 관련이라기보다는 사법개혁 자체, 그렇죠. 사법검찰개혁 자체를 에 대한 이제 극렬한 반발이죠. 네네네. 너무 눈에 띄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반발이거든요. 야 이게 무슨 인턴증명서에 아니 어느 로펌 대표가 로펌뿐만 아니라 무슨 학교, 기업 다 마찬가지예요. 인턴활동증명서에 도장 찍어주면서 이거 사실이야? 나 걔 몇 번 못 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열심히 했지, 뭐 수고했어, 그렇죠. 다들 그러거든요. 그리고 도장 찍어줬어요. 네. 그랬다고 징역 8개월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냐고요. 전례가 없잖아요. 네. 이 비슷한 걸로 기소된 사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꼭 지네들도 당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기 아들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학교 시험을 한 과목을 결지를 했대요. 그럼 이제 빵점 나오지 뭐. 그렇죠. 그럼 내신에 큰 문제가 생기지. 그렇죠. 나중에 알고서는 어느 가까운 동네 병원 의사한테 제가 사정을 했답니다. 아 그런 거 있었어요. 네. 사정을 해서 좀 얘가 병원에 그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왔었다는 진단 하나만 끊어달라고 소견 하나만 띄워주십시오라고 네. 사정 해가지고 네. 띄웠대요. 이거 문서 위조죠. 그렇죠. 그 의사 징역 8개월짜리예요. 근데 사람 사는데 그런 일들은 언제나 생겨요. 그런 일조차도. 그리고 애 개근상 못 받을까봐 혹시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 그랬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많이 있었어요. 종종 들어요. 예. 엄격하게 따지면 위반이죠. 예. 위반이에요. 그런데 사람 사는 데서 그런 정도의 이렇게 숨통이라고 하는 것들 상호 인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징역 8개월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건 막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막게 되겠죠. 근데 그게 그런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인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최강욱 씨 문제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전혀 정말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좀 판결이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윤석열 씨 어록 중에서 가장 좀 들을 만한 어록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참 찹찹합니다. 우리 박사님, 사법부 저희가 아는 거는 법관 탄핵 이런 거밖에 없는데 참 아니요, 법관 탄핵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들도 이제 공수처 대상이죠. 법관도 고위 공무원이고 실제로 그동안은 이제 이게 전부 음성적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사석에서 진행된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공문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후배 간에 그냥 오래간만에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하는 식으로 만나서 청탁이 이루어지고 청탁을 받아들여주는 현상 일들이 진행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든 막아봐야죠. 뭐 조금씩이라도 공수처를 가지고 한번 좀 막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법관 탄핵 제도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하다면 뭐 도입해야 될 것이고 사실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네. 가난해도 국가가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않는 것. 네. 법원, 정부가 아니라 법원도 검찰도 국가기관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까지는 너무 심하게 차별을 해왔어요. 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네. 참 이걸 줄여나가야죠. 근데 그 줄여나가겠다는 사람들을 지금 일단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 그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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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민주주의 실질 확장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네네. 나중에 10년 또는 20년 지나 사과가 될지 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공만 한다면 이 개혁이 성공만 한다면 조국 교수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간에 또는 이제 최강욱 그 의원까지 포함한다 해서 굉장히 큰 개혁을 이뤄낸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